내가 오늘 이 주막에서 너에게 꼭 인사시켜줄 사람이 있다. 혹시 삼패기생 얘기하는 게냐? 너 나를 어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따라 들어오너라. 안녕하시오. 아이고, 우리 도련님 또 오셨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여기 국밥 두 그릇 내오 그래요. 예, 아주 맛있게 말아 올리겠습니다요. 아, 그리고 부엌에 있는 참모 좀 잠깐 나와보라 일러주시오. 예. 너 아는 도련님 오셨다? 국밥은 내가 말 테니까 얼른 나가보거라. 혼자 오셨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잠깐 나와버린다. 덕분에 이 집 국밥 또 한번 먹어보겠구나. 왜? 먹고 와서 또 한번 붓고 싶냐? 됐다. 아니, 점심도 안 잡수고 어디 그렇게 쏘다니셨어요? 외삼촌 만나러 현창에 갔다 오는 길이요. 아, 이 친구는 나와 짝패하기로 한 친구요. 인사드려라. 우리 집에 유머로 계셨던 분이시다. 천둥이라 불러주십시오. 저 깨복다 나왔습니다. 잠시 다시 나오겠습니다. 아니, 유머, 너 우리 유머 아는 사이였구나? 비럭질 다닐 때 몇 번 밥 얻으러 간 적이 있었다. 근데 왜 유머는 너를 모른 척하느냐? 네 유머의 눈에는 내가 거지로 보일 텐데 반가울 리가 있겠느냐? 국밥은 다음에 먹겠다. 아니, 왜? 나중에 얘기하자. 없어서 저런 아이와 짝패랍니까? 저 아이는 거지 아입니다. 지금은 거지가 아니요. 갑밭이 일을 하고 있어. 갑밭이와 어울려 다니는 것은 괜찮단 말씀이십니까? 못 어울릴 게 뭐가 있어. 안 됩니다. 저런 아이와 짝패를 하려면은 다시는 쇠뇌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쇠뇌도 두 번 다시 도련님 얼굴을 안 볼 겁니다. 네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거긴 뭐하러 갔더냐? 세상에 편들놈이 없어서 백정편을 드는 것이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네가 나선다고 해서 외삼촌이 봐줄 줄 알았더냐? 붙들어 보면 죄가 없습니다. 뭐라고? 죄는 외삼촌께 있습니다. 외삼촌께서는 무고한 백성을 잡아 가뒀습니다. 네가 지금 애비 앞에서 외삼촌을 욕보이라는 것이냐? 욕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늘상 말과 행실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자가 읽은 책에는 단 하루를 살아도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네가 지금 애비를 가르치려는 것이야! 걔 앉지 못하겠느냐? 앞으로 소자에게 책에 읽으라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는 게냐? 지동아! 내 못 사겠느냐?
더러운 세상, 더러운 가문이다.